아, 몰랐다. 이제 기도만. 이거 저번에 와플 했던 건데 이렇게 팬을 바꿔줄 수가 있어. 그래서 지금 붕어빵 틀. 너무 귀엽지? 안녕하세요 여러분. 오늘은 피자 붕어빵을 만들어 볼 거예요. 유하. 자, 제일 처음 해줄 거는 피자 안에 재료를 만들어야 돼. 엄마 집에서 훔쳐온 양파. 양파를 먼저 다져가지고 양파랑 피자 속재료를 섞어줄 거야. 얼만큼 쓰면 되려나? 많이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이만큼만 쓰면 되겠지? 이만큼만 쓰면 되겠지? 칼질 여기 앉아서 칼질하는 거 왜 이렇게 어렵지? 이거를 양파를 좋아하는 크기로 잘라주시면 됩니다. 엄마 양파 왜 이렇게 매운 거야? 뭐야 이거? 양파 이거 원래 양파 이렇게 매워요? 근데? 아니 근데 이거 고작 피자 붕어빵 만드는데 재료비가 왜 이렇게 비싸? 아니 오늘 장보러 가가지고 재료를 하나씩 다 오면서 피자 붕어빵 만드는데 막 베이컨 막 2,000원, 옥수수콘 1,000원, 그 소스 막 2,000원. 아 이거 하다가 이게 맞나? 근데 나 소리가 안 들려가지고 하시는 거죠, 키우. 네, 컨텐츠 중에 하나가 쿠팡이 있기도 하고 이제 편집자님이 시켰어. 이거 소스 뭘로 할까? 보통 토마토 소스로도 하고 로제로도 하던데 내가 로제로 해볼까? 좀 고민돼. 나 두 개 다 사버렸어. 일단은 토마토로 할 게 맞겠지? 그럼 나는 로제가 좋아. 그래, 로제로 할까? 로제 파스타 소스를 넣어줄 겁니다. 괜찮지? 맛있는 냄새. 이대로 먹어도 되겠는데? 얘도 넣자. 얘도? 우와, 오랜만 물결. 아, 물 고불러 만다. 결. 아, 물 고불러 만다. 아이씨. 됐다. 이제 불을 끄고 약간 이렇게 안에 넣을 속재료가 피자 속재료가 완성이 되었습니다. 자, 다음 차례는 연금술 하신다는 의미를 알겠네요. 힐. 오늘은 좀 무난한 거라 그냥 바로 성공할 것 같은데? 계란 하나 넣어주시고 반죽을 할 거예요. 반죽을 1대1로 하면 돼. 여기서 우유 한 컵 그리고 가루 한 컵. 속은 놀이하는 것 같아서 참 보기 좋아요. 키키키. 나도 내가 무서워. 자, 웃음이 나오는 국방 보고 계십니다. 됐다. 이 정도 으깨주고 좀 묽은데? 반죽 남을 것 같은데 초콜릿 넣고 초코붕어빵 거. 난 그래도 초코붕어빵도 하려고 초콜릿 사온 거 어떻게 알았니? 이미 물건 넣어가서 팔 아파. 이거를 기름을 칠하고 이거 진짜 잘못됐는데 흘러내리는데? 꼬리까지 뭐야 왜 이렇게 많아? 뭐야 이거 왜 양이 왜 이렇게 많아? 뭐가 안 돼? 에이? 아 몰랐다. 화이팅. 이제 기도만. 이제 여러분 이제 남은 건 기도만 하면 돼. 일단 눈앞에서 사라지니 마음은 편안. 무서운 소리가 나는데. 원래 옆에 튀어나온 게 더 맛있어요.
괜찮냐 너? 나 전부 떨어져 있어. 웃음 주시려고 음식 만드는 거죠. 위험한 것. 벌써 뭐가 나와? 뭐가 점점 나와? 기계가 힘들어 보여요. 키키키키키키. 잘 되고 있는데? 님들 잘 되고 있는데? 성공! 와 이거 좀 잠깐만. 붕어빵 달고나 키키키키키. 달고나라고? 달 뽑아야 돼. 아니 양을 좀 조금만 했어야 되는데 너무 많이 넣나봐. 자 성공. 좋은 생각이 났어. 내가 이 친구를 진화시켜주는 거야. 원래 빵빵해야 되는데 왜 납작함? 오빠 그럴듯해. 아 뜨거워 잠깐만. 저 좀 이래. 안 잡히는데 카메라야. 모델 까지 마라. 왜 안 잡아주는 거야? 왜? 언니 왜 안 잡아주는 거야? 자 이제 한번 제가 먹어보겠습니다. 다시 이쁘게 만들어서 처음 한 것처럼 거. 너무 맛이 없어. 누가 로제로 하라 그랬어? 형 나는 로제가 좋아. 야, 너 지금 강태 해줄까? 맛있는 거 먹는 거? 원래 이런 맛인가? 피자 붕어빵이? 역시 어차피 실패. 야 끝물이가 제일 맛있어. 님들 이제 초코 붕어빵을 만들어 볼 건데 여기다가 초코를 넣어야 돼? 그냥 여기다가 이거 붕어빵만 하고 속에다가 초콜릿만 넣으면 되는 거지. 잠깐만 한 마리만 만들걸. 맛 없으면 젠장. 젠장 머리가 커졌어. 망친 거는 잘 보이지? 아까 전에 잘 만든 거는 초점 안 잡더니 너무 맛이 없어. 나 초코 붕어빵 처음 먹어봐. 너무 뜨거운. 맛있다. 맛있다. 먹을만한데? 지금 당장 버리고 싶으면 윙크를 해주세요. 붕어빵 사 먹으려면 2,000원이면 되는데 재료를 얼마치를 한 거. 아 나 썸네일 찍으려고 모자도 준비해놓고 모자를 안 쓰고 있어. 결관식이라서 모자 쓰고 만들었어야 되는데 다 챙겨놓고 모자 까먹고 안 들고 왔다. 자 썸네일만 찍고 와서 고생 좀 하시겠네.